페나코니에서 한 명씩 죽던데? 다이 소리 하더라. 지금 이게 페나코니에서 나오는 인물들인데, 붕괴에서 13인의 영웅들 한 명씩 나가리 될 때마다 이거 깨지거든요. 지금 꿈 세계에서 이렇게 한 명씩 없어지는 거 보면 또 계속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하더라고. 그리고 미샤도 따지고 보면 이미 쳐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근데 모르겠네요. 이게 진짜로 낙원 모티브를 따가지고 한 건지는 잘 모르겠네. 낙원하고는 좀 많이 다른 거 같은데. 재미로 이렇게 해놓은 거 아닐까? 등장인물이 딱 13명인가? 명화대공은 애초에 안 나왔잖아. 쾌척자는 주인공이라 뺐다고 치고, 있을만한 인물들 다 있네. 진짜 뭐 하나둘씩 꿈속에서 죽어서 사라지는 그런 건가? 삼포는 근데 뭔가 페나코니에서 잠깐 등장하고 빠지는 인물 같은데, 삼포는 되게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진짜가 되려면 스타레이 2.1에서 또 누구 죽으면 이게 진짜가 되는 거지 뭐. 2.1에서 이제 기억의 미반태 하나둘씩 사라지면은 이게 진짜가 되는 거고, 아니면 뭐 가짜가 되는 거고 그런 거겠지 뭐. 과연 여기서 몇 명이 사라질까? 반디랑 로빈이 사라졌으니까 이제 하나둘씩 사라져도 이상하지는 않거든요. 야, 근데 여기서 히메코도 당하면 히메코는 도대체 몇번 당하는 거냐? 눈물이 난다, 눈물이 나. 히메코 취급이 진짜 별로네. 그리고 그 소리도 있잖아요. 37이 가슴 뚫리면 각성하는 거 아니냐고. 37이 여기서 미만테 뚫리면 각성하는 거야? 각성해서 갑자기 엘리시아로 변하는 거임. 근데 뭔가 페나코니에서 37에 관련된 이야기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지금 기억의 정원 대표 인물인 블랙스완이 여기 있고, 블랙스완이 가장 관심 있게 볼 만한 인물이 37이거든요. 기억의 정원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있어가지고 37이랑 관련된 내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좀더 봐야 되지 않을까? 우주정거장에서는 개척자가 메인이었으면 나부에서는 다낭이 메인이었고, 페나코니에서는 372가 메인일만 하지. 372 기대해볼만 하겠죠 뭐. 372의 각성이라. 그러면 진짜 372 2경 나오는 건가? 봉스 캐릭터 소개, 하나비? 하나비 아니잖아. 스파클이잖아. 헷갈려 죽겠네. 이씨, 스파클이야, 불러, 그냥. 일반 공격 발동 시 추가로 에너지를 회복? 전투 스킬이 제공하는 치명타 피해 증가 효과가 목표의 다음 턴 시작까지 연장? 모든 아군의 공격력 증가. 아군의 양자 속성 캐릭터 수에 따라 아군 양자 속성 캐릭터의 공격력 추가로 증가. 뭐야, 양자 캐릭터 증가가 있어? 젤의 맞춤이야? 젤의 청작, 을랑. 전투 스킬 포인트만 보면 음활까지 되겠네. 오, 가면 쓰는 거 개멋있네. 호로아임? 호로아 개멋있네. 가면 딱 써가지고 호로아. 특성이 스파클이 필드에 있을 시 전투 스킬 포인트가 최대치가 추가로 증가. 아군이 전투 스킬 포인트 1포인트를 소모할 때마다 모든 아군이 가하는 피해가 일정 턴 동안 증가하고, 중첩 가능한 스택 수에는 제한이 있다. 전투 스킬이 아군 치명타 피해 일정 턴 동안 증가, 해당 목표의 행동 게이지 증가. 자신한테 쓰면은 안 되네. 필살기가 전투 스킬 포인트를 일부 회복, 모든 아군이 기이한 수수께끼 효과를 획득. 기이한 수수께끼를 보유한 아군은 스파클 특성으로 발동되는 피해 증가 효과가 스택당 추가로 일정 턴 동안 일정 비율 증가한다? 광추. 캐릭터의 치명타 피해 32% 증가. 장착 시 가면 획득. 가면 보유 시 장착한 캐릭터의 동료의 치명타 확률이 10% 증가. 치명타 피해 28% 증가? 전투 스킬 포인트 1포인트 회복할 때마다 무지개 화염 1스택. 회복 시 초과한 전투 스킬 포인트도 계산에 포함. 무지개 화염이 4스택에 도달하면 모든 무지개 화염을 해제하고 가면을 획득. 치확 치피가 무조건 이렇게 증가하는 거네. 화합 존만 게임이야, 화합 존만 게임. 화합 캐릭터라서 안 맞는 캐릭터는 없을 것 같은데. 애초에 전투 스킬 포인트 많이 먹는 캐릭터한테는 다 좋은 캐릭터 같아요. 음월도 그렇고, 뭐 경원도 그렇고, 제레도 그렇고, 전투 스킬 포인트 다 많이 먹는 캐릭터들하고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난 아무리 봐도 왜 스파클이 청작이랑 잘 맞을 거 아니야? 지금 스파클이랑 가장 잘 맞는 캐릭이 청작인 것 같은데. 청작이 양자에다가, 청작이 문제가 뭐냐면 패가 안 떨어지면 전투 스킬 포인트가 엄청 빨려가지고, 스파클이 전투 스킬 포인트를 늘려주고 그 통을 늘려줘버리면 그게 훨씬 더 유동성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스파클이랑 청작이 진짜 잘 맞을 것 같은데. 원래 청작이 운빨 캐릭이잖아. 치명타 피해 증가에다가 행동 게이지 증가에 전투 스킬 포인트 7개까지 상승. 양자 속성 캐릭터 수에 따라서 아군 양자 속성 캐릭터의 공격력이 추가로 증가한다고 하니까, 구현에다가 청작, 스파클에다가 힐러 넣을 거면 링스, 딜더 넣을 거면 을랑 넣던가, 그렇게 해도 되니까. 근데 뭔가 나중에 나오는 5성 양자 캐릭터가 전투 스킬 포인트를 많이 먹나? 사실 제레랑 을랑이랑 같이 쓰면 전투 스킬 포인트 그냥 쭉쭉 빨려가지고 딱딱딱딱
딱 하면은 그냥 사라져 있긴 한데 3-7이 이격이 양자라고? 가능성이 있는데? 뭔가 킹 능성 있는 소리인 것 같기도 하고 화합은 어지간하면은 다 뽑아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이 게임은 화합에서 안 좋은 애들이 없네 블랙스완에다가 스파클에다가 아케론까지 나오면 가차가 많이 힘드네 숨 막힌다 야 병무청 그당? 스타레일 나찰 복각 기원? 왔어? 현역이야 꿈깨 내라 그것만이 살 길이다 우리는 이세돌의 시대에 살고 있다 씨 이거랑 똑같은 게 어디 있냐면 훈련소 가서 종교활동 가잖아요? 종교활동 앉는 책상이 있어 그 책상 같은데 보면은 전 기수들이 하고 적어놓은 글들이 있어요 아니면 책 같은 거 주거든? 책 같은 거 펼쳐보면 걔들이 이제 적어놓은 게 있어 뭐 꿀팁 같은 것도 있고 나는 5주? 너는 2주 이러면서 막 놀리는 것도 있고 그래 그게 찐이지 이거는 아직 병무청이라서 별로 그렇게 와닿진 않을 텐데 군대 훈련소가 진짜 리얼이에요 실제로 군대 훈련소 5주 하면은 이제 자대로 가잖아 근데 그 5주랑 2주가 엄청 커 보여요 별거 아니거든? 진짜 딱 한 3주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건데 쟤들은 이제 훈련소 끝나고 자대로 가고 우리는 이제 남아가지고 각계 전투하고 막 이래야 되니까 갭이 엄청 커 보여 별것도 아닌데 사실 물론 군대에서 3주가 되게 큰 기간이긴 하지만 그러면서 겁나 싸워 약간 주차가 빠른 애들이 선임인 척 하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막 4주 5주 이런 애들이 맨 처음 들어온 1주 2주 이런 애들이랑 싸우는 경우도 되게 많아 에휴 근데 나찰이 없냐 나찰 없는 거는 좀 애반데 깨만 분이네 내가 봤을 때는 원신은 그냥 스토리 나왔을 때 이제 쭉 하다가 중간에 캐릭터 키우고 후반부 버전에는 좀 쉬다가 나타나 그런 거 나왔다 하면은 다시 와가지고 그냥 게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후반부 버전에 뭐가 할 게 없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냥 쉬다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보통 이제 이야기들 하시는 게 원신 비수기 때 서로 상충이 되는 게 스타레일 성수기다 스타레일 비수기 때 이제 원신 성수기다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현재 원신 후반부 버전인데 스타레일 2.0 들어가가지고 스타레일은 성수기를 맞이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마 스타레일 후반부 들어가면 원신 성수기가 들어갈 거예요 스타레일 비수기라는 게 이제 2.4 넘어가면 4버전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4버전 넘어가면 나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기를 보면은 이게 딱 사이클이 맞아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좋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둘 중 하나라도 안 하면 이게 사이클이 안 돌아간다는 게 문제지 원신을 하는데 본인 스타레일 안 해 그러면 결국 원신에서 할 게 없어 그럼 원신 접는 거야 반대로 나는 스타레일 하는데 원신을 안 해. 그럼 스타레일 비수기 들어가면 스타레일 접는 거야, 기간 동안. 그런 거죠, 뭐. 그쵸, 근데 뭐 이거는 어쩔 수 없지. 본인이 게임을 안 하겠다는데. 그래서 결국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냥 4.5대도 별거 없을 것 같다. 차라리 이게 기대컨이었으면 좋겠어, 진짜로. 근데 이게 요즘에 아마 원신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공통적인 감정이 아닐까 싶긴 해요. 마신이 뭐 끝나고 나면은 뭔가 없달까? 요즘 그런 느낌이긴 하죠.